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私もよくわかんないけども、日本に対してとてもあの協力的ですよね。ユン・ソギョル大統領、今までの文在寅だったら本当に韓国は北朝鮮にもう完全に支配されて、韓国が共産化したら全て中国から全部この世界が一挙に共産化してしまうので、このユン・ソギョル大統領に本当に頑張ってほしいです。本当にユン大統領のその政策、一言一言、 心に染み渡りますし、今後の日韓の架け橋として本当に働いてくださ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 앞. 한미일 협의회라는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것은 12년 만입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일본인 3명 중 2명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두 정상의 만찬 회동도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밤 늦은 시간 생중계까지 하며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였습니다. 대통령님 맛있었습니까? 맛있었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다음 날. 두 정상의 만찬 장소 앞에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과연 일본 시민들은 회담을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実は今回のユン大統領の訪日は皆さんはどういうような感じで受け取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しょうか。そんなに特に気にしてはいなかったです。今日は野球ばっかりでしたね。野球。多分昨日は野球があったから、夜の報道番組も結構野球が多くて。 당시 일본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WBC 야구 경기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회담이 열린 날엔 일본과 이탈리아의 8강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구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시구를 하겠습니다. 열렬한 팬이죠. 네, 이 시구와 함께 오늘 경기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WBC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은 야구에 밀려 관심도가 낮았다는 겁니다. オムライスの話以外に一般の人に口に上ることもなければ、そういう意味では非常に冷めたことの出来事のように捉えてい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日韓関係あれはどうだったんだ、どうだとかいうような、そのホットイシューにもすでになっていないわけです。日本の中ではすでに、それほど冷めているわけです。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대통령.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들의 반응은 일본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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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애국 윤석열은 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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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자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이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짜리 권력을 가지고 36년 통안의 역사를 그리고 피해자들의 한 서린 인생을 팔아먹었습니다.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풀리고 화이트 리스트의 회복과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주도권을, 이니시티브를 잡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 그런 결단을 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네. 미국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크게 환영하며 한미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발 여론은 여전한 상황에서 또 다른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와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일본의 추가 청구서들이 날아들고 있는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왔죠. 가장 민감한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먼저 내놓으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정부는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의 미래를 위한 것이냐?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아니라 포기의 해법이다라는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관계를 안보,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우리 정부 산하의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주는 제3자 변제안입니다. 가해자이자 피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은 빠졌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의 결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95살의 노구를 이끌고 광주에서 서울 국회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미 정부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무시됐다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이 대통령만 하면 잘한다고 봐요. 나 대통령 옷 벗어나고 싶어. 솔직히 말해. 부모님, 그 일본인이 사죄를 안 하고 우리 정부가 그 돈을 대신 갚는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려합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돈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아무나 돈이라도 받으면 되는 그걸로 인권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지금 멸시를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이렇게 우습게 아는데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피해자들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존중해 주겠습니까? 정부 해법의 적용 대상자 15명 중 생존해 있는 3분 모두 반대입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16살 때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 다 잡아 넣어본다고 네가 어미 아버지.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깨게 나왔죠. 일제는 1939년부터 780만 명의 한국인을 노동자와 군인 등으로 강제 동원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신나 페인트 이렇게 비행기 몸 뿜면 눈에 닿고 눈에 들어가면 일을 못하고 눈이 안 떠지고 시럽고 아프면 나와서 그 손
일 다 끝나고 손 씻친 데가 있거든요. 가서 눈 처벅처벅 하고 뭐 또 뭐 두고 오냐고 또 발로 때리고 발로 차고 도망도 가야 갈 수도 없고 어째도 배는 고프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지요. 우리 한자가 뭐 안 가서 울면은 다 뭐도 울면 울었다고 돌아다니면서 앵기면 왜 우냐고 때릴게 이불 속에다가 얼굴로 감추고 울고 그랬죠. 월급 통장이라든가 이런 거 좀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고 월급 명세서 같은 거 없어요. 매질의 감시까지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밤낮 없이 일했지만 18개월치 임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은 끝까지 사죄하는 거 보고 사죄 받고 보상도 받아서 내 돈 얼마라도 내 노력은 대가 나오면 나같이 없는 사람한테 쌀도 한 푼에 팔아주고 싶고 학생들 돈 없는 부모도 없는 고아들한테 그 학비라도 한번 내주고 싶고 사죄를 못 받고 죽으면 내가 눈을 감고 죽을 때인데 그것이 제일 온통에 죽겠네요 지금.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어 시작한 싸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본과 국내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결국 소송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복한 일본 기업은 항소했고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마침내 2018년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중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총 5억 달러를 줬는데 그걸로 강제동원 문제도 해결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전제 없이 체결된 협정이며 당시 일본이 준 돈은 경제협력 자금이라는 것.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줘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에 대한 그 피해를 피해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개인의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해결된 게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아래서 자기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규명을 해준 그런 판결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법에 대해서 아리에나이 판단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연히 대응합니다. 국민 독립との 약속なんです. この 약속을 다가에られてしまったら どうなるのか ということですね. 아베 정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 3개에 한국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한국은 일본より 遅れていて 일방적인 従属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たから 思いっきり 叩けば 謝るだろうと. 謝ったら よしよし ということでね 元の関係でね、続ければいいと。で、謝らなかったら徹底的に叩いていけば結局は韓国は謝るしかなくな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わけですよ。 한국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하며 맞대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고 밝혀왔는데요.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뒤 출간된 회고록을 보면 일본 정부의 입장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수출 규제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일본이 역사 갈등을 수출 규제 문제로 대응하면서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려면 한국 정부가 해법을 가져오라는 게 일본의 의도였는데 결국 그 의도대로 된 셈입니다. 정당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공격을 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나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것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일본의 부당한 공격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마치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처럼 그것과 반하는 해법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고 일본에 대해서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것을 구걸하는 그 점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정책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배상안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은 국무회의 발언 정도였는데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정상회담 당일 아침 일본 주요 일간지 3개의 일면에는 일제히 윤 대통령의 서면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회담 전날 보도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은 일본 언론 5곳과 인터뷰를 한 겁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30년 가까이 도와온 야노 히데키 씨.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정치가의 도리로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妨げる 障害物を 양국이 協力して 取り払っていかない 取り払うっていう言い方、障害物を取り払う。ハラボジとかハルモニが自分たちの被害、人権を回復したいということを言ってるのが障害物だということなんなんだと。これがね、本当に韓国の大統領が言う言葉ですかっていうふうに、まあ、だから被害者はどこに行ったんだ。ピエじゃ、うん、オディエでよ。 강제동원 해법 발표 열흘 만에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을 했습니다. 구상권,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이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더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질문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는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해 사과했을까요? 한국 정부는 旧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에 돌아오는 ためのものとして評価しています。 여기서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아베 전 총리가 만든 용어입니다.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고 돌아갔다입니다. 강제성과 불법성이 담아있지 않는 용어를 새롭게 고안한 것이고 이건 우리가 역사 부정, 역사 왜곡의 표현인데 이거를 한국 대통령이 있는 앞에서 일본 총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역사 왜곡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이 그런 식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언급들은 하지 않았죠.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강제동원은 없었다라는 그 같은 생각을 밝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냥 옆에 서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참담했어요. 강제동원이 없었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그 외교 참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회담 7일 전에도 일본 외무상이 국회에서 강제동원을 부정했는데요. 이런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先に、お答え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대통령실이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언급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입니다.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した
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역사학자 다케우치 야스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 말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기시다가 본토니 이타이 것은 스가 아베단과 스가 각인 결정을 계속해 조세노동을 認めない ということを 今回の 発言でも 言っている ということなんです。 私が調べた範囲では約2000箇所ですね。かつ日本に動員された労務動員で動員された朝鮮人の数は約80万人。 국내 외교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일본의 전통적인 입장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경에서 확인하고 지지해 준 것 같아요.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고 또 그간 벌어졌던 일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식민 시대의 필연적 결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일본이 요구하는 것들을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100% 수용해 준 것이 아닌가 싶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 않은 게 뭐냐면 외교 무대에서 일본의 불법 강점과 인권 침해에 대한 도덕적 우위가 있었어요. 그거는 상당 외교적 자산이에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집어던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끝났다. 그것이 일본의 불완전한 사과 또는 없는 사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가진 외교적 강점도 사라지고요. 또 일본의 지금 역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평가도 궁금해집니다. 먼저 집권 여당인 자민당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외교관 출신의 마스가와 루이 의원, 아베 걸즈로 불립니다. 今回の会談の点数も実績としたら先生は何点ぐらい？100人近いですけどね。韓国政府の提案、徴用工問題のこの判決問題を韓国政府の責任によって韓国国内で解決するという案じゃないですか。これ出してきたことについては非常に嬉しいというか驚きでした。ここまでちゃんと 일본 제1야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을 극찬했습니다. 물론 한국 내での 反発はあるというふうにも伺ってますけども、韓国のことわざで、古戦屈指なぎ恩だという言葉があると。 苦労してでもですね、その後皆さんが楽にな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大統領が努力をされたのかなと思いますので。 일본이 부정하는 강제 동원의 산 증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95살 김성주 할머니입니다. 잘 자라 부서고 작도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작도 이렇게 들고 자른 거 요렇게 지금 여기 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뼈가 쫀 남아서 이렇게 길었습니다. 끝이 없잖아요. 왼손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손가락 세 번은 불딱불딱 뛰더라고. 근데 일본 사람이 그놈을 주사가고 공중에다 땡김실 오자며 공놀이라면서 아 손가락이 크다 그래 아 웃기나 그러면서 차라리 그놈을 피가 찍찍 흘러가서 손가락을 던지고 갖고 놀고 있더라고. 나는 서러워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고 있는데 그렇게 아무리 자기 나라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몇 살 때예요? 몇 살 때쯤이에요? 15살 먹었어요. 그 후로 평생 다친 손을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15살 소녀를 강제로 데려간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에 있는 동생이 죽었을 때도 고국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달을 보고 달아 달아 너는 우리 집을 비치고 있지 나는 가둬도 못 신세했다 그러고 창문을 열어놓고 달을 보고 그렇게 울고 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김성주 할머니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재 미쓰비시 중공업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본에서 일하다가 대지진이 나면서 다리를 심하게 다친 할머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80년간 후유증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일본 측의 반성과 사과가 빠진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새가 나온 게 이러고 손가락도 잘리고 온 전신이 병신이 돼갖고 왔는데 왜 일본에서 보상을 받아야지 한국에서 염치적게 어느 누구 보고 보상을 해주라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을 안 했는데 한 20년, 30년 일본 법정으로 한국 법정으로 다니면서 싸워가지고 이제 와서 겨우 2018년도 대법원 판결 받아놨는데 이제 와서 한국에서 배상해 줬더니까 그 취소해달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 아니고 한국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라시는 거 있으세요? 일본 가서 이런 말 해줬으면 좋겠다. 일본은 우리에게 사과를 하고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면 그걸로 끝날 건데 어쩌면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사죄를 받아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온몸이 다 망가졌으니 평생에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사죄를 했으면 그것밖에 원이 없겠습니다. 30여 년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도와준 다카하시 마코토 씨. 한국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해법을 내놨다며 분노했습니다. 이것도 돼. 뭐 その 解決 の 문서 見たら 握りつぶして 捨ててやりたいぐらい 怒りが 湧いてきました. 本当に あの 被害者 무시 の 自分たち 優先 自分の政権維持優先ということで被害者が死ぬのを待ってる。で、被害者ももう余命いくばくもないと。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상회담 5일 뒤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변호사가 될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본 입장의 변호사의 역할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고 지금도 그 입장을 유지한다면 더 이상의 사과는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지금 독일이 하는 것처럼. 근데 일본이 제대로 사과를 안 하는데 그게 한 번 더 사과가 나는 말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정부 입장이 아베 전 총리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지적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몇 번 사과해야 끝나는 거냐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손사키노 세다이노 고도모타치니 사과요 続ける宿命を背負わせてはなりません. 더 이상 추가 사죄는 없다. 아베 전 총리가 담화를 통해 밝힌 입장입니다.
사과했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이 지금까지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과거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라고 했을 때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일본 신문에 실린 윤 대통령 인터뷰 중 한일 청구권 협정이 대법원 판결과 모순된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の問題につきましては、この問題について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ています。 하지만 일본 법조인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개인에 대한 배상은 별개라고 말합니다. 当時の韓国政府が仮にそう言ったとしても、それは個々の徴用工の人たちが認めたわけではないわけなんでね。 国際法的な観点からすれば個人の損害賠償請求権、人権侵害を受けたこと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権は国家間の協定によって証明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と。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그 판결을 행정부 수장이 부정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입니다. 판결에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죠. 상식이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데서 반헌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본 외무성에서 36년간 근무했던 외교 전문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私は もし韓国の外務省だったらこの訪問が 한국 국민이 どれくらい 환영されるか っていうことを大きな柱として考えます。で、その点から見ると、決してこの訪問で韓国の国民の支持を得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ら、時期尚早だったんじゃないかと、私だったらこの計画はしなかったと思います。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도쿄 거리에서 우익 활동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무식한 한국인들을 잘 들어라. 타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다. 그단 좀 거리를 그만두고 즉시 타케시마에서 나가라.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 앞에서 일장기와 우길기를 앞세운 우익단체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韓国の強制動員は韓国の問題であって、私たち日本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あとはもう、ハンガンの歴史を見れば、日本がどれだけ公共のものにお金を出して、それで戦後の賠償責任は終わっているのに、配らない韓国政府がいけないと思います。 今そのユン大統領が来るということはね、韓国側から我々日本に対してね、手を差し伸べていることは分かります。 일본 우익들이 기세등등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지원해서 온 모집공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もちろんね、あなたたちがこっちに来る理由も分かってるんですよ。その 韓国側からですね、いろんな形でこう日本にですね制裁を解いてほしいと。でそのために韓国で徴用工の問題を解決したって言ってるわけですよね。徴用工というからおかしいんですよね。あれ募集工でしょ。徴用工とか言ってる連中の内容をよくよくね、ぜひ調べてほしいんですよ。でそれが今になってあれは強制だった、何だったと言って金よこせになってるんですよね。 日本人にしてみたらふざけんなっちゅう話なんですよ。ね、지금 걱정이 암담하다 미래が암담하다는 것은 일본의 우익이 더 큰 소리 칠 거야 아마。反面적인 우익 세력들은 이럴 거 아니야。 한국이 그 때리면 말 잘 듣는다。길들이자 이거。이런 식으로 나올 위험이 있어。 그럴 거 아니야。 아 이거 한번 쳤더니 이 새끼는 말 잘 듣네。 요런 식의 꼴이 돼버린다는 얘기야。